핀란디오 교회 너무 훌륭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피르킴이 여기 유펜의 덴탈 스쿨 다닐 때 호성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텍사스 달라스에 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호 목사님 이렇게 원로 목사 추대식에 제가 설교 오는데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거든요. 굉장히 뉴저지 연합 교회 연합 집회 할렐루 저 호산나 모임에 오셔서도 그렇고 또 지교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이 깊게 쪼개내시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보고 누구든지 감동 감화를 받았던 그분 섬기는 교회 내가 어떻게 와서 설교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와서 말씀 전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빌라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와 이름도 똑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이시 디아스포라들이 나가서 교회를 형성할 때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허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미국의 수도였기도 했지만 장로교회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굉장히 왕성했던 이 지역에 그때처럼 지금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느슨한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핀란디오 교회가 처음에는 한국어로 시작했지만 영어로 스페니쉬로 그 다음에 또 멀티 치르치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번성시키게 하시고 세계 전문인 선교회의 그 PGM을 통해서 31나라 그리고 433명의 그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미국 교회 이민교회사에서 한국교회사에서 혹은 우리 장로교회사에서도 놀랄 첫 번째가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양과 선교 일념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해 뛰셨던 우리 홍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니까는 정말 감개무량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우선 순위를 놓고 정말 달렸던 그런 분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가 호 목사님에 있어서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빌라 안디옥 교회를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물론 어릴 때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춘기 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사춘기 시절 굉장히 정서를 다듬을 때 대전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장로교 신학교에서 최고의 학교인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연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설교할 수 있을까 해서 벤더벨트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PhD 하다가 그것보다는 내가 빌라안디오교회를 창립해서 목양하는 것이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 더욱 우선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일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 호 목사님을 보고 젊었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우렁찬 그런 남자다운 패기를 가진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그 연령의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영어를 설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목사님이 때가 되어서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준다고 하는 이 자리에 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땅을 점령하는 투쟁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점령한 땅을 다 분배해주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과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24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 살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살이 다 하고 마지막 소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스승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규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그 대답을 얻고 문제를 풀고 답을 얻는 이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그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거쳐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때 우상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은 비오는 신입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모서리에서 섬기고 있구나.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 노예 생활에 있어서 그때 우상을 또 가지고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그거는 수염소나 아니면 인간의 욕정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전쟁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모리는 아모리 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모리 땅에 여섯 족 그리고 다른 민족이 또 살았던 그 민족의 가장 강한 그것이 아모리 족인데 그래서 아모리 족들이 가졌던 그 우상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서 점령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택해라. 우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어떤 거냐? 그러면서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빌라안디옥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유구한 발전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첫 신앙, 첫 사랑, 첫 믿음을 계속 가져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31년 목회하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리타이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이 그 스트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세상은 아니다. 우리 생각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조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그러나 그것은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프린스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오늘 이 신앙 정말 필라안디옥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 이 신앙을 견지하는 영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야.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은 하나님 제일 주의야. 여러분 여기에 탈북하신 교인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다 물어본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북한을 떠나서 자유로운 한국에 가는 거다. 자유로운 미국에 가는 거다. 이겁니다. 소원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필라 안디옥 교회의 강단에서 외쳐주는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이 사선 심플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성경 공부도 많고 혹은 세미나도 많고 훈련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만, 너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사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 디알라지칼 세미나리에서 디미크라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그 스승인 모세에게 늘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저 여호수아는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왜 지켰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 보면은 솔선수범입니다. 지금 세겐 땅에다 백성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런 민족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말합니다.
나와 네. 그 백성들 얘기하기 전에 가족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다 쳐다봅니다.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목사가 하는 것만큼 되더라고요. 교회 살 때도 그렇고요. 교회 섬길 때도 그렇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가 삶으로 실천될 때 큰 감동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가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충성하다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나 혹은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소홀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웃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앞에 인사를 씁니다. 찡그립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교인들이랑 그렇게 웃고 상냥하게 하다가 저희가 보면은 왜 얼굴 찡그리고 안 좋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텐션도 있고요. 참 말 못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잘못할 수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사모님에게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어요. 폴 피터 필립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교회가 풀 스칼라십을 했었어요. 물론 스칼라십 학교에서 받았는데 그저 큐션과 그저 기숙사비를 교회가 다 해줬어요. 왜냐면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십시오. 소신껏 목회하십시오.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그 정말 자기 가족을 챙겼다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한국적인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가족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와이프를 없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그 리더십이 자기와 같이 생활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중요해요 지도자가 결단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잘못하면은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선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여호수아가 푸시한 것도 아닙니다. 독재를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날 역사를 보니까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아모리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셔서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보에도 능력이 추출하잖아요. 탐정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전략은 굉장히, 지휘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기네보다 그 여리고성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더 무기도 적고 군인도 더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똑똑해서 잘해서 이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정보, 그건 전략, 혹은 뭐 무기, 그리고 군인 수가 많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 훌륭한 우리 신앙의 그 마델이다.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 모시고 옛날에 없었던 오늘 이 목사님은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얻고 대화하고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필라 안디옥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